자,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아데라 투자 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출발이 예상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구간 뭐 3만 원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시장 움직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그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측면 상당 부분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일단 안도랠리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이렇다 할 어떤 그 시장 내 뭐 특이점이다라면 특이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주가의 상승 국면. 뭐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새벽 뭐 3시경이었죠? 미국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소식,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를 했었던 부분, 결국은 금리 속도 문제였는데요. 과연 세 차례 인상에 대한 시사점을 보이느냐, 아니면 두 차례 인상에 대한 시사점을 보이느냐, 결국은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점진적인,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완만한 속도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시장은 제시가 되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그 영향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그 주변 변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 강세 속도가 다소간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시장 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 우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약세로 한 1%대 그 하락으로 지금 현재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새벽 3시에 또한 거시경제회의가 열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요. 정부 거시경제회의 이후 발표한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환율에 주목하자라는, 환율에 주목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환율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부분.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다양한 뭐 통화 정책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부에서 그대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환율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오늘 내일 이제 그 BOJ 통화정책 회의가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 유로존의 통화정책 회의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마리오 드라기 총재 지금 현재 그들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지역, 일본과 유로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유로존. 지금 현재 뭐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을 놓고서 일본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일단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분주하게 그들의 계산 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과연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 일단 시장도 그렇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선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환경 쪽으로 지금 시장은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이 금리 인상, 결국은 2015년 12월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요, 2016년 12월에 또 한 차례 금리, 1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다시금 3개월 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0%,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 여기서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단기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자체 지금 미국과 비슷한 양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의 다소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이러기에 오늘 새벽에 발표한 정부가 발표한 대응 정책, 뭐 이렇다 할 마땅한 대응 정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들의 강조되는 메시지는 환율 시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 시장 양분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환율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출주냐 내수주냐.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수출 중심의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일 것이냐. 아니면 경기 민감 내수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이 되건 지금 경기 민감주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향후 환율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수출주와 내수주 대표적인 것이 결국 수출주는 IT, 석유화학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 내수주의 대표주자는 아무래도 건설주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은 전방위적인 안도 랠리 상황 속에서의 시장의 상승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강화 하지만 점차 시장은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옥석을 가려나가는 양분화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탄핵 정국에서 바뀌어진 대선 주자 재선 정국으로 바뀌어진 우리 시장 대내적인 환경의 변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여기서는 또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조기 대선이다라는 부분. 이제는 대선 주자들이 조만간 결정이 되게 된다라면 각 정당별로 그렇게 된다라면 각종 선거 공약이 이제 시장 내 본물을 이루듯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대다수의 그들의 선거 공약은 내수 정책, 내수 소비 진작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을 좀 우리는 중요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단기적으로 거시 변수의 변화 그리고 정책 변수의 변화 맞물린 그런 단기적인 그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순환매 양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수출주에 대한 관심 지금 현재는 뭐 전방위적인 관심 괜찮을 것 같고요. 점차 수출주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시고 그러면서 점차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 관심이 서서히 모멘텀의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